차라리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차라리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그러세요. 그리고 정권도 해체하시고 아니 왜 아니 의원들의 자기 그 나름의 가령 당시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그런 결사를 하는 것을 그게 무슨 도대체 그걸 해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가만히 봐보세요. 그걸 해체하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불리해지거나 네.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네. 그러니까 부조리한 상황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네. 정치 부정 집단이 하는 선동이죠. 그게 네. 아니 국회 연구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 도대체 철험회인지 철험회 사실은 그 국회 공식 명칭은 국회 공정사회 포럼이거든요.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? 무슨 부조리가 있었습니까? 거기서 뭘 했습니까? 강경파. 그 강경파라는 말도 진짜로 웃겨요. 아니 강경파는 한동훈 무슨 윤석열 김기현 이런 분들이 강경파들이죠.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막 늘어서는 거지. 철원회는 이 시대적 흐름에 어울리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데서 출발했다. 네. 개혁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그걸 좀 정치 안에서 실현해보자. 예. 그게 무슨 강경파입니까? 강경파가 그렇게 없습니까? 대한민국에? 진짜 강경파 있잖아요. 저기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타나는 분들. 이런 분들이 강경파인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그 강경파들 봐보세요. 네. 저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완전 강경파던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, 막. 네. 외교도 그렇게 하고 뭐 노조한테도 그렇게 하고. 알겠습니다. 아니 그런 걸 강경파라 그러는 거예요. 아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 강경파라 그러지. 갑자기 회의가 잡히셨다 그래갖고 예.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쭤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. 말씀하지 못한 것도 많으시죠. 같이 회의해보면요. 심지어는 저희 알았어요. 보좌진들도 에이 차라리 강경파 아니구만요. 그래요.